안녕하세요. 요리보고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가성비 인기 상품으로 초간단 홈파티 요리를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요리는 갈릭 버터 새우입니다. 새우는 키친타올로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마늘 15톨은 찹 썰어 주세요.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아주세요. 마늘이 갈색빛으로 변하면 새우를 넣고 볶아주세요. 버터 두 조각을 넣어서 볶아주시고요. 소금 1분의 1티스푼 넣어서 한 번 더 볶아주세요. 방울토마토 6개에 파마산 가루 뿌려서 1, 2분 정도 더 볶아주세요.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완성시켜주세요. 두 번째 요리는 코스트코 인기 상품 로티세리 치킨인데요. 간편하게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 조리해주시면 되세요. 함께 곁들이 야채 손질할게요. 브로콜리 8조각을 데쳐주세요.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당근, 통마늘,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를 소금과 후추를 넣어서 볶아주세요. 조리된 치킨과 볶아진 채소와 함께 세팅해 주세요.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완성시켜 주세요. 세 번째 요리는 리스 샐러드인데요. 동그란 접시에 베이비 채소를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주세요. 방울토마토, 샤인머스켓, 블랙올리브를 색감에 맞춰 균형감 있게 올려주세요. 리스 샐러드 완성되었습니다. 세 번째 만들어질 음식은 산타 모양 디저트인데요. 동그란 빵을 이용해서 산타 얼굴을 만들어주시고 딸기로 산타 모자를 만들어주세요. 바나나로 산타 수염을 만들어주시고요. 블랙 올리브와 방울토마토로 산타 눈과 코를 완성시켜주세요. 마지막으로 생크림을 이용해서 산타 수염을 만들어주시면 완성됩니다. 산타 디저트 완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스타인데요. 가열된 팬에 기름을 두르고 버섯을 볶아주세요. 버섯이 노릇해질쯤 데친 브로콜리를 넣고 볶아주시고요. 크림소스 한 병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끓는 물에 파스타멸 두 줌을 삶아주세요. 건져낸 파스타는 크림소스에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완성시켜주세요. 코스트코 리스토란테 피자인데요. 피자는 오븐 또는 전자레인지에 조리해주세요. 피자가 완성되었습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